화는 영화하고 정화고 있죠. 영화는 하늘의 태양이요. 정화는 하늘에서 뭡니까? 병화는 하늘의 태양이고 정화는 뭐예요? 하늘에서? 별이야, 스타야. 자, 봐보세요. 병화가 있잖아. 정화가 하늘에서 별을 했지. 요 정화가 있고 병화가 있어. 그러면 정화가 어떻겠어요? 안 빛이 안 나지. 네. 존재가 적었지. 네. 그죠? 그래서 정화일주가 옆에 병화가 있으면 자기 형제들은 잘 되는데 자기는 지지들어도 못난 사람이 되지. 그지? 그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형제 앞에만 서면은 자기 자신이 존재가 적없는 거야. 난 그렇게 감정할 때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 맞아요. 그래. 또 병화가 있는데 일주가 병화인데 불이 약한 거야. 너무 신약한 거야. 저 시의 술 중에 정화한테 의지하고 있어. 그 사람이 어떻겠어요? 해가 넘어갔는데. 에? 해가 넘어갔으니까 시가 수심으로 해가 넘어갔죠. 어. 예. 그것도 존재가 제가 없지? 예. 그때 사람이 치산 사람이겠지, 그지? 왜? 이 하늘의 태양이 그 별이잖아. 별한테 의지하려고는 얼마나 치사하게 보여. 아래 사람 내가 구걸 그 사람이 치사한 거야. 해석이 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맞다니까? 또 내가 병호일주잖아요. 병호 같으면 뭐야? 정호의 태양이잖아. 시가 무술이야. 어떻게 됐어요? 서산에 해가 지고 깜깜하잖아. 그렇게 이 강의하지. 그러니까 이 강의하지. 그죠? 그러니까 원래 병화일주는 사회활동을 하면은 아주 이 밝은데 확 드러나는 그런 직급을 가져. 근데 내가 말년이란 무술이 그죠? 시주니까 말년에 들어와서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밖에 나가서 아무리 활동해봐야 안 돼. 무조건 안 되게 돼 있어. 아, 오늘 서울 온다고 좀 이쁘게 꾸몄네. 머리 힘 좀 주고 왔어요. 머리 힘 좀 주고 왔다고. 아, 그러네. 보니까 좀 틀리네. 서울 온다고 엄청 꾸몄네 보니까. 자, 이 화는 있잖아요. 화는 불이잖아요. 그죠? 네. 불이기 때문에 와, 이 타오르는 기질이 있잖아요. 그죠? 그 위로 상상하는 기운이 있는 거야.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죠. 사람이 그래도 확 드러나는 사람이야. 성격이 불같이 급한 사람이다. 그죠? 확 했다가 확 꺼져버리거든. 이런 사람은 화일주는 성격도 급하고 또 뭐 아니다 싶으면 포기도 잘해. 아주 바로 그 해버려. 바로 난데 그거. 바로 난데. 선생님 저 지장간에 병화가 있거든. 그래. 목생화. 목이 가면 화도 강해져. 자, 봐보세요. 목은 신경성이지, 그지? 목이 왕하면 신기가 세. 목이 왕하면 화도 강해지잖아. 그것도 신기가 세, 그지? 그렇죠? 화가 뭐예요? 정신적인 사항이야, 그지? 문화, 그죠? 자, 이거 활용하는 거 있잖아요. 활용하는 거, 요거 가지고 전부 읽어보고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상담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용신 찾는데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요거는 넘어갑니다. 이.